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 좀 개별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종목에 집중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일단 뭐 종목에 집중했기 때문에 종목의 크기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바른소니에나이 저희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김권진 차장님께서 어제 상한가 풀릴 때마다 매수하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는 안 풀렸고 일단 오늘 또 추가 급등을 결국 냈습니다. 바른손 ENA가 이틀째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착안해서 뭐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가 좀 도드라지더라고요. 아프리카 TV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오르고 있고 바른손 ENA도 강하고요. 초록뱀 드라마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효한 걸까요? 오늘장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록뱀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 좀 불안하기도 하죠. 혹시 관련해서 좀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요즘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네. CJ ENM도 그렇고 뭐 이슈가 되는 건 많잖아요. 뭐 보실 만한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정말 기생충이 이번에 이제 황금 종려상을 이제 네. 국내 최초로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영화계의 뭐 노벨상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국제 이제 3대 영화제,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3대 영화제 가운데서도 칸 영화제가 최근에 가장 좀 그 영화계에서도 가장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인해서 국내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CJ ENM이 이제 기생충의 투자와 배급을 담당을 했죠. 그리고 바른손 ENA가 바로 이제 제작을 담당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바른손 ENA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화 제작 배급사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지난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뉴 같은 이제 드라마도 제작하고 또 영화 작년에 또 안시성을 제작을 했었는데 안시성이 좀 흥행에 좀 실패를 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이제 영화 제작 투자 배급을 하는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재차 좀 주목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업체들 비롯해서 또 이제 콘텐츠 업체들 또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재차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제 센티멘티가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 수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 네. 이런 콘텐츠 기업들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픽 없을까요? 제가 하나 주실 줄 알고 정 과장의 픽해서 뭐 쓰려고 비워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 같은 뉴? 아니면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네.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생충 투자 배급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CJ ENM의 그런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도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J ENM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콘텐츠 종목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제기됐다라는 것에 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바른손 ENA도 김권진 차장님 오시면 또 저희 추가적인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좋아요. 이 종목 너무 좋습니다. KMW인데요. 박앤코의 초픽 종목이기도 했었죠. 만약 정말 사서 쭉 들고 갔다면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하나금융에서 의견을 내면서 올라갑니다. 5G 장비주가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 KM은 지치지 않고 올라서고 있는데요. 좀 볼까요? KMW에 대해서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5,000원에서 56,000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GTE 공급사로서 KMW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금융에서는 RFHIC도 하이 리스크 생각보다 안 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RFHIC도 어제 오늘 강하고요. KM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어떻습니까? 더 끌고 갈까요? 보유자분들이랑.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이제 5G 그쵸. 섹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사이클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내는 이제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글로벌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반기 국내를 비롯해서 또 하반기에 이러한 글로벌 투자 본격화에 따른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뭐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았고요.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 KMW도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큰 폭에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증권가에서 2분기 실적 전망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도 목표 주가도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에 좀 급등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다소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 5G 관련주의 그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RFHIC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바로 이제 좀 복원력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러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조금만 이제 스크래치가 난다 하더라도 빠르게 좀 복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섹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 어닝 모멘텀으로 좀 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 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 언제든 가능하고 길게 봤을 때는 뭐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한 종목만 얘기 안 해주시면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탑픽으로는 역시나 오이솔루션을 오이솔루션. 탑픽으로 네.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정을 주면 좋겠지만 뭐 조정을 큰 폭으로 주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시장의 투자자 참여자들이 다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섹터 내에서도 가장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어닝 모멘텀이 가장 긍정적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오르는 말에 좀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진 차장님, 정영훈 과장님, 저희 시간 이 두 분은 모두 다 오이솔루션 탑픽 꼽으셨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오늘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 시간에 잠시 후에 식약처 지금 본사를 연결해서 이 결과를 전해드릴 텐데요. 인보사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뭐 주식 주가가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올랐다 내렸다 네. 난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오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인보사 취소 안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식약처에서는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조 247억 원의 수출 계약 파기되고 뭐 소송 잇따르고 이러면 타격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괜히 올라가면 사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오늘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결과 발표를 보고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오늘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 바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허가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러한 인보사의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러한 지금 성분 변경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미 인식이 된 부분이고요. 과연 이거를 코오롱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서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결과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고의 은폐 여부로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코오롱 생명과학 이번 인보사의 타격이 좀 상당히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식약처의 결과 발표를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 이제 투자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 30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존폐 여부까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 지켜보시면서 그 내용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속 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